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떤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이냐, 이 개발 방식이 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 방식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 우선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방식의 유형, 또 작년에 출제했었죠. 또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해서 또 민자 유치, 이것도 작년에 출제를 했는데 여기서만 벌써 작년에 두 문제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면은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우선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 주인 지주인 자력 개발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이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은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자, 환지 방식은 택지화 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환지 기준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 재분배하는 거죠. 시험에는요, 또 매각으로 자주 출제하죠.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하는 방식. 작년에 또 개념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매수 수용 방식인데, 이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를 해서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방식인데,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이 대규모 개발사업인 공영개발 방식은 주로 수용방식을 적용해왔다는 건데,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요 두 개 비교하는 거 특히 좀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년 전에 혼합방식 출제했었죠. 혼용방식. 자, 위에 두 가지 환지방식과 매수방식을 혼합을 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민간에 의한 개발 방식이 이제 나오고 있죠. 우선 자체 개발 사업인데, 이 토지 소유자가 소규모의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개발하죠. 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고 또 자금 조달과 시공의 정 과정을 담당하는 개발 방식이죠. 자, 우선은 개발 사업의 이익은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사업 시행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수행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개발 사업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고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자, 미래에 불확실성이 크거나 위험도가 큰 사업인 경우에 우리는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자, 공사비 대물 변제의 형을 등가 교환 방식인데, 시험은 등가 교환 방식으로 많이 출제하죠. 토지 소유자가 우리 건설 공사의 도급 발주를 하게 될 때, 이 건설업체의 공사비는 이 준공된 건축물이죠.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는데, 공사비 건축자금은 건설업체가 조달하고 그 이외에 사업비 조달은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하는 방식이죠.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이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기초하여 나누는 공동개발 방식이 바로 등가교환 방식입니다. 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을 보면은,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는데, 자, 공사비 지급은 이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인데,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행하는 방식이죠. 자, 조합 아파트 개발 방식에 많이 하는 것이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통 조합원이겠죠? 자, 사업 자금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일정의 투자 수익 또는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발을 얘기하죠. 또 시험에는요, 이 사업 위탁형을 또 자주 출제하는데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을 의뢰를 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인데, 자, 여러분,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되고, 또 자금 조달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관련해서 토지 소유 주체. 자,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되고요. 개발 지분은, 여러분, 개발 업체는 개발 사업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개발 지분은 100%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고, 문제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기획, 설계,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러서 분양에 이르는 모든 사업 시행의 주체는 개발 업자가 담당을 한다. 요 내용을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자주 출제하는 것은 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을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죠.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을 하죠. 그래서 개발, 관리, 처분하는 방식인데, 이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회사에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자, 여러분이 사업 위탁형은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지만, 여기는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신탁회사에 약정을 맺어서 신탁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고,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을 해요. 개발의 정과정을 담당하죠. 자, 건물이 준공되면 신탁회사가 입주자 모집하고 임대 수익금에서 여러 가지 공과금을 제한 후에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우리는 배당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건물을 우리 반환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이라든지 상호 기술 보완 등에 필요해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와 컨소시엄 구성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이때 참여 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 회사가 되거나 또는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도 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개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우선 출자 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이해 조정이 어려우면은 사업 시행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도 있고, 또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배운 내용을 우리가 표로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번 여러분이
교제를 통해서 우선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식. 작년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BTO, 여러분이 민자,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는 사업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준공합니다. 자, 빌드는 준공까지. 그래서 여기 준공까지 오는 게 빌드. 그리고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이 된다. 귀속. 자, 여러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돼서 우리 귀속되는 것을 트랜스퍼. 아퍼레이트는 민간 사업자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우리는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순서대로 BTO. 자, BTO 방식. 자,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데 우리 도로라든지 이 교량이라든지 이 터널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자, BOT는 또 준공을 했죠. 자, 여기까지. 자,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자본 설비 등을 일정 기간 운영을 하여 그 운영 수익으로 운영 자금을 충당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지분 투자자에 배당한다. 여기까지가 뭐다? 아퍼레이트. 여기가 시설 관리 운영과 아퍼레이터. 마지막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게 무상으로 우리 양도한다. 트랜스퍼. 그래서 B 우리가 OT에 대한 설명. 자, BTL. 자, BTL은 또 작년에 출제했는데 또 출제를 많이 하죠.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준공은 B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T.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 리스해서 사용해서 공공이 그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학교 건물이라든지 학교 건물 우리가 신축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예? 군인 아파트 건축 등에 많이 활용하는 게 BTL 방식. 자,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가지고 회수하기 어려운 사업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자, 여기 대해서 BOO를 보면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뭐를 가지고 있다? 소유권. 이 O는 이 소유권을 의미하고 운영권은 아퍼레이트. 이것을 우리는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가 갖는 방식이 BOO가 됩니다. 자, 네 가지 개념 우선 잘 또 확인을 또 해 두시면서 자, 한 문제 또 우선 출제를 하죠. 자,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에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틀렸죠. 매각하는 것이 아니다. 뭐 한다? 재분배하는 방식.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하는 방식. 틀린 지문.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자, 여러분, 신탁 개발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하지 않아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 방식도 사업 시행의 주체는 신탁회사인 개발업자. 사업 수탁 방식도 우리는 사업 시행의 주체는 개발업자가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 자,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을 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포인트는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다는 것. 신탁회사가 맞는 질문입니다.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를 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의미하죠. 또 개념으로서 또 맞는 우리가 지문이 되겠습니다. 맞는 지문. 자, 5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인 건축 자금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과 개발업자의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것은 이것은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되는 개념. 맞는 지문. 자, BTL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을 하면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요거 아포레이트. 이 시설 소유권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T. 그래서 BOT 방식. BTL이 아니라 BOT 방식.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지 개발 방식 중 우리가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사업 우리가 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이 우리가 간단하고 용이하다. 예? 사업 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이게 틀렸죠.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 조절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느리다. 사업 시행이 느리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틀린 지문.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 사업자 등이 향유를 하고 있고 맞고요. 이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이 틀린 또 지문이죠.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수용 방식의 단점이죠.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렸다.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사용이 되고 채비지는 공공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러분 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채비지는 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한다? 매각을 하죠. 그래서 또 틀린 지문. 자,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건 환지 방식의 단점. 자,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뭐한다? 혼용을 해서 시행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기역, 디귿, 니을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또 상당히 중요한 유형인데 시험에 출제하면 또 자주 우리 틀릴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묻는 내용이 되겠죠. 민간 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했죠. 기숙사, 군인 아파트, 학교 건물을 개발해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했다. BT. 민간 사업자는 30년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갖는데 공공은 그 시설 임차, 리스죠. 그래서 BTL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BTL이 또 출제한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BTL 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사업 시행자의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진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한다. 그래서 BTL 방식 맞는 지문이 되겠고 등가 교환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 개발업자의 공사비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의 개념입니다.
자, 사업 수탁 방식인 경우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죠. 왜냐?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서 우리 개발 지분은 100%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소. 개발 지분은 우리 100%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내용이죠. 토지 신탁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된다.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게 포인트. 자,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고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을 하죠. 맞는 질문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또 묻는 내용이죠. 자, 개발권, 우리가 양도 제도란 보전, 이 개발을 못한다. 보전 지역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제한하죠? 개발을 못하는 거죠. 개발권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개발 지역에 또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개발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정답.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초? 이 개발,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2번 맞는 질문.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이 소유권을 이전받아요. 왜? 신탁 개발 사업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형태의 방식인데 도시 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맞는 지문이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제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것은 뭐죠? 장점. 왜냐?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건 단점이 되겠죠?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이 개발업자가 공사비, 이 건축, 우리가 자금을 부담을 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건축자금 비율에 기초로 해서 나눈다면 이것은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자,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한다. 자, 여러분, 신탁 방식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서 이전해서 개발하고 사업수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하지 않죠. 소유권 이전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주체는 토지 소유자고 또 사업주체는 누가 된다? 사업시행의 주체는 개발업자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하고 이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을 한다면은 이 분양금을 공사비로 지급을 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시면은 민간 투자 방식의 추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이 되죠. 트랜스퍼.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 아포레이트 인정하는 방식을 BTO 방식이죠. 자, BTO 방식은 늘 얘기하지만 교량, 터널, 도로 공사 등에 주로 활용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을 하는데 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 리스에서 사용하는 수익 방식을 BTL 방식 맞고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후에 일정 기간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그 기간이 만약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하죠. 소유권이 만료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걸 BOT 방식. BTO 방식은 뭐를 한다? 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이나 이 기숙사라든지 이 군인 아파트 우리는 사업에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우리가 관련해서 좀 BTO가 아니죠. BTO가 아니라 BTL 방식 4번이 정답이 되겠고 BTL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최종적인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를 해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 공공이 임차해서 대신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민자 유치에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BOO, BOT, BTL, BTO 네 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